네, 안녕하세요. 범포트 조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보안 동향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 그 다음에 현재 흘러가고 있는 그런 보안 이슈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하고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라고 한다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문서들, 중요한 문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파일들, 뭐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하고 관련된 것들을 이제 락을 걷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난 뒤에 돈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일어났었죠. 예전에 거의 한 보면은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쵸? 10년 더 넘었죠. 랜섬웨어가요. 그래서 이 랜섬웨어가 이제 배포되기 시작한 것들은 역시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관성을 안 지을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랜섬웨어 초창기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을 요구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달러 돈을 요구를 많이 했던 경우들인데 점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제 익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갑을 뭐 이제 추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누구인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추적을 성인들이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누구인지, 그다음에 익명을 통해 가지고 거래들을 하기 때문에 실제 요거에 대한 비트코인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제 리 랜섬웨어라고 하는 공격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만약 관심 밖이라면은 사실 랜섬웨어도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뭐 코인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저도 강의할 때 코인 이야기 몇번 했는데 실상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가지고 있지 않은데 1억은 간다 막 외쳤는데 정말 1억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기준으로 어제 1억 이상을 찍으면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증가할 것 같다. 뭔가 그렇게 좀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락비트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조직 아니면 이제 랜섬웨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락비트 랜섬웨어 조직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동안에 이제 몸값을 한요 정도까지 받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냥 미국 쪽에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백 개의 이제 와모화폐 지갑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지갑들, 이게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추적을 하게 되냐면 악성 코드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악성 코드에서 이제 주소들이 나오잖아요. 주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주소들이 이제 악성 코드에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 악성 코드들이 배포하는데 지금 현재 요 같은 경우는 500개가 넘는 이제 주소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악성 코드들이 하나의 지갑들로 통해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또 위험하니까. 그래, 이게 분산을 하다 보면은 그 500개의 주소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국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점점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어디로 이제 계좌로 이체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되다가 이제 추적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잡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락비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나온 건데 500개 이상의 이제 암호화폐 주소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요 안에서도 이제 수사가 되고 난 뒤에는 정지가 됐었어요. 중단이요. 그러니까 이제 락비트 같은 경우도 피해 다녀야 하니까 이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 리더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1,500만 달러. 엄청난 현상금이죠. 진짜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현상금 보다가 요쪽 현상금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1,500만 달러의 현상금들이 이제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추적들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중단을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단을 됐지만은 그 안에 아직도 이제 쓰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들, 여러 가지의 그 지갑들 안에 있는 것들이 벌써 요 정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00개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엄청나죠. 1억 1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만 보더라도 한 조직에서 이 정도의 랜섬웨어를 통해 가지고 범죄 돈으로 받은 것이 이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조직들을 다 합쳐보면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보고서에서는 뭐한 몇십조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통적으로는 뭐한 2, 3조, 2조에서 3조 정도 뭐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될것 같아요. 예,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락비트라고 하는 것들이고 이 락비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RAS, 이게 랜섬 에즈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와요. 사실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파스 같은 경우나 IIS 같은 경우나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비스 개념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픈 도구에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공격하는 어떠한 악성 코드가 있을 것이고 그 악성 코드들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악성 코드들이 배포할 때 이제 어떤 서버들하고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공격 코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돈을 받고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하고 난 뒤에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서비스 형태들로 제공해주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이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플 앱스토어에 자 이제 가죽 지갑인데 이게 월렛이에요. 월렛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갑 앱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실제 이제 피싱 사이트로 많이 이제 속여 가지고 저희가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 이제 코인 금액들이 커지면은 이런 앱들이 점점 더 많이 가짜 앱들이 배포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물로 같은 경우는 업비트가 거의 뭐 그냥 거의 독점으로 지금 현재 많이 거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뉴스자료 보면은 한 10개 이상 정도 가지고 100개인가? 10개 이상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1,500명인가? 그 정도 되고 있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자기가 이제 코인들을 예전부터 이제 모아가지고 뭐 채굴을 통해서 모았던 아니면 사가지고 모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업비트를 위에다가 옮겨놓고 현금화 시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기의 그 지갑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갑들도 굉장히 많이 좀 요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캐스천이 뭐가 더 안전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넣으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MFT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도 이제 뭐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참 떴었죠. 지금 많이 수그러졌죠. 그래서 MFT하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들을 훔칠 수 있는 그런 피싱 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악성 코드들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어요. 뭐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런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제 신뢰되는 쪽의 사이트, 그다음에 신뢰되는 앱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면은 그냥 이제 업비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관리하시고 뭐좀 불안하다 보면은 뺐다가 그다음 집어넣었다가 팔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조금밖에 없지만은 뭔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잠깐 이제 K뱅크 쪽에다가 넣어놨다가 다시 또 이제 살때또 다시 넣었다가 뭐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래피드 랜섬웨어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제 1억이 넘고 그다음에 얼마나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랜섬웨어 공격 형태들 굉장히 많이 배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 악성 코드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뭐 첨부 파일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도 뭐 문서형 악성 코드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보통 개인들한테는 많이 배포를 되고 있고요. 뭐 PDF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받는 형태들도 많이 이제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례들도 저도 오면은 같이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